한번 뉴스를 구독해주신 여러분, 오늘의 토픽입니다. 저작권,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물의 정의입니다.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캐릭터, 즐겨 듣는 음악, 나의 인생 영화, 전공 교재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작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창작물은 고퀄리티여야 혹은 전문가가 만든 것이어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며 그 표현에 높은 예술성이 아닌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아이가 그린 그림도, 내가 쓴 이야기도,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은 나만의 것으로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모두 저작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뉴 미디어의 확산과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되길 희망하는 시대. 넘쳐나는 창작물 속에서 나의 창작물을 지켜주는 권리는? 저작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문화가 발전하도록 돕는 것도? 저작권을 보호해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창작 의욕을 불어넣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와 우리가 양질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다시 창작자에게 창작할 힘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저작물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저작권 공감 영상 제작단과 함께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팝콘 뉴스 저작권이란 편이었습니다.